아슬레타 A005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가 추천드리기도 했고 그동안 TFR로서는 괜찮은 축구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했는데 그 제품의 만족도가 높고 라스트가 주는 특이한 그 착화감들이 있으니까 이 스터드 모델에 대한 문의도 이제 많은 편이죠. 근데 왜 제가 이 스터드 모델을 구입을 해놓고 안 신느냐, 이게 아까워서 안 신은 게 아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터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구장에서 지속적으로 장기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봤던 겁니다. 신발의 라스트라든지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착화감 이런 거는 뭐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게 전혀 없는 좋은 축구화이면 틀림없어요. 다만 이 스터드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올려드린 아슬레타 그리드쉘 제품 스터드 높이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는지는 실물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A001이었나? 하여간 뭐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스터드 길이에서 변화가 없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계속 사용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인조구장에 추천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조구장이 완전한 3세대에서 4세대 정도 되는 구장이라고 해도 스터드 길이가 길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푸마의 제품들 뭐 퓨처다 아니면 플래티늄이다 아니면 퓨전 뭐 이런 제품이다 퓨처지 이런 제품이다고 해도 쉽게 그게 네이마르가 신고 날아다니든 뭐 뛰어다니든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신발 자체가 우리 환경에서 신기에는 스터드 구조가 좀 스터드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합치가 않으니까 추천은 못 드리는 것 뿐이에요. 물론 이제 어퍼의 무대 예를 들어서 에보의 어퍼 문제 그 다음에 퓨처지의 어퍼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것들이 잘 맞보인 개인들의 스터드를 제외하고 어퍼가 주는 이질감이 각 개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큰 부담감이죠. 이질감 없이 받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어퍼 자체가 텐션도 그렇고 뭐 볼의 크기도 그렇고 라스트 족형에 관련된 문제들도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땅을 짓고 서 있는 경우에는 이 스터드에다 의지를 해야 되는데 스터드가 너무 높으면 결국에는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죠. 부상의 위험도 있고 스터드 부러질 위험도 있고 물론 이런 스터드는 사실 부러질 위험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뜻 좀 추천드리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LIT라고 저기 뭐지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아슬레타 스터드 제품들을 비추하시나요 해서 제가 드렸던 답 변이에요. 물론 이제 그리드쉘 제품은 실제로 언제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쨌든 요 높이다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역시 이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냥 TFR로 만족하시라. 예,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